사도 바울의 고린도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와 지혜로움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가 전한 독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 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 달란트를 더 벌었다. 2 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 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 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되었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 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되었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 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개과천선을 하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개과천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궁금합니다. 주변에 보면 영 싹수가 노랗고 뭔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요지부동의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자식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식이 아니고 왼손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쟤는 언제쯤 변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영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참 답답한 그런 심정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나 생각만 바꾸면 마음만 바꾸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모니카 성도 주기를 지냈는데 오늘 그 아들인 아우스틴 성인의 주기를 우리가 기념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아우스틴 성인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좀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술과 음주와 감으로 세월을 보내고 그도 부족해서 마니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헤어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낳았습니다. 그만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도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인 모니카는 눈물과 기도로서 그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고 마침내 그 아들이 그 진흙탕 속에 빠져있던 그 아들이 변화가 돼서 결국 그 아들은 세례를 받고 또 아무르시오 주교에게서 사제품을 받고 나중에 주교회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모든 것이 내 탓이오라는 그런 주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런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고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지 아우스틴 성인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만약에 진흙탕 속에서 살고 있다면 아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내가 발견할 수 있고 또 내 자식이 내 남편이 그 지경이라면 아 내 남편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또 우리 아이가 속을 생기고 있으면 아이고 언젠가는 우리 아이도 내 기도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 눈물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요새 제멋대로 하고 싶어하고 제 좋을대로만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참 부모로서 이렇게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관심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 그것도 그냥 사회적으로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그런 속된 것 말고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다운 신앙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정말 그 삶도 질적으로 높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들을 위해서 또 주위에 있는 내가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그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